나는 원딜은 투하기 좋고 서포터는 빙결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어둠의 수학. 어둠의 수학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 영상 세나 강의입니다. 자, 일단은 세나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서는 많이 나왔잖아요. 솔랭에서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탕캔치를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서포터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세나를 할 거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탕캔치 듀오 있을 때만 하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탕캔치 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자, 라인 완전 이득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완전 이득이에요. 이거 라인에 여기 걸치는 게 1킬이에요. 1킬. 자, 나는 지금 1킬 딴 거야. 이 라인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어디 가니? 아, 너무 아프지만 이거 좀 당깁시다. 앞으로. 아이고, 아파. 아, 너무 아파. 아파. 어차피 세나는 피 차니까. 아, 벌써 왔어 근데 친구야? 너 너무 빨리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오, 반대로 아펠리오스는 굉장히 잘했죠. 라인 빨리 밀어. 어차피 이게 따여도 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니까 스택 쌓아서 약간 왕기하는 느낌이라서 라인전 단계에서 세게 하기에는 사실 적팀이 좀 챔피언이 꾸지거나 실력이 좀 떨어져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적팀은 지금 피가 안 차잖아. 나는 계속 피가 차는데 그냥 유지력으로 라인전 리드 해주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제 미니언에 써주고 속파. 암무빙 맞아주고 얘들하고 맞아주고 맞고 천천히 침착하게 딥해주고 한 대 더. 자, 세나가 이 자힐이 진짜 너무 좋아. 천천히 먹고 흥분하지 말고 CS Q 천천히. 아, 못 먹었고 미달리 노플 용맥 빼죠. 약간 좀 밀당되는 후반 왕기형 캐릭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라인전 리드권이 어느정도 있는. 근데 이거는 좀 정글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대회 보시면은 젠지는 바텀 다이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나가 초반에 잘 풀리고 라인을 푸시를 하는데, 솔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텀이 리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글이 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뭔가 만들어내기는 힘들어. 그냥 밀당하면서 피읍하면서 라인전 리드권 조금만 가져오면서 이제 좀 약간 좀 밸런스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죽으면서 딜교환하면서. 말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고수이기 때문에. 사운드 되어 왔어요. 블루 고마워. 선템은 무조건 만화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관템 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사주고 고성연사포 그렇게 완성해주면은 딱 이제 깔끔합니다. 왜냐면 세나는 스택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뭐야 사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빠지면서. 좀 아쉬운데? 못 켰나? 어, 두꺼운 피부 없었나? 아씨 이거. 어 뭐야, 켰는데 한 번에 죽었어요? 아우. 어, 방금은 약간 좀 일부러 빨리 빨아들이기 하고 있었는데 캐치가 생각보다 빨리 죽어. 방금 봤죠 여러분? 미니언에다가 한 번에 맞추면 속박이 한 번에 걸려요. 그래서 미니언에다 일부러 쏴준 거예요 방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그니까 내가 일부러 미니언에 W 써서 바로 속박. 그니까 원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원이 생기면서. 근데 미니언에 W를 한 번에 죽으면은 이게 속박이 바로 걸려서 지금 한 대만 때리고. 펜치는 지금 집 갔다 왔으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돈 먹게 해주고 집 가면서 딱. 아, 먹고 싶어. 제발.
그렇지. 이러면은 켄치는 라인전 하고 나는 이제 템사 오고. 포션 필요 없어요.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해, 형들. 괜찮아. 나 지금 잘 크고 있어. 지금은 굉장히 잘 풀린 타입이고, 그냥 요정도까지는 사실 이렇게 막 엄청 잘 풀리진 않아요. 그냥 지금 예를 들면 KD로 따지면은 뭐 적팀 1킬이면 나도 1킬, 약간 동수 먹어가면서 라인전 리드하는 챔피언이라서 지금은 좀 예외인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쓰레쉬 위에 있죠. 이거 천천히 밀어요. 왜냐면은 세나가 지금 밀어도 어차피 라인 이득을 못 보기 때문에 정글도 없고 막타만 치면서 최대한 미니언 로스 시켜주고 이거 못 먹게 하면은 이제 탑에서 손해본 것만큼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은 쓰레쉬가 탑에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라인을 여기서 안 밀어도 나중에 크게 쌓여요. 나중에 크게 쌓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득을 보... 지금 벌써 300원 땄어요. 네. 적팀 경험치 못 먹은 거, 돈 못 먹은 거 합치면 지금 300원 딴 거예요. 킬킬 딴 거예요 지금. 먹어주고. 자, 이제 적팀이 슬슬 나온다는 거는 왔다는 거야. 좀 지워주고. 자, 안 왔는데 까부르면 죽어야죠. 자, 이거는 최대한 막타만 럼블 어시 주고. 세나 탕켄치가 좋은 이유는 이제 탕켄치가 세나를 살려주고 세나도 갱에피 능력이 좋으니까 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두 챔피언이 만난 거죠. 원래 뚜벅이상 이제 바루스, 애쉬 이런 애들한테 맨날 탕켄치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세나한테 붙은 거죠 이번에는. 탕켄치는 원래 약간 좀 도주기가 없는 원딜이랑 시너지가 좋아요. 세나는 고연포만 갑니다. 케넨이 뒤틀 탈 수도 있거든요. 살짝 지금 불안하긴 한데. 자, 맵 잘 봐줘야 돼요. 궁극기 사용 한번 꼭 해줘야 되니까 우리 팀이 만약에 싸우고 있다 하면은 한 번씩 클릭해보고. 이게 뭐야. 기분 나쁜데? 저거 못 지워요. 자, 이거는 리신이 뒤에 붙어서 같이 밀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세나가 공속템을 잘 안 가는 이유는 세나는 공속템을 가도 공속 증가량이 다른 원딜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세나 탕켄치가 좋은 이유가 방금처럼 살려주고 괜찮았으니까 천천히 세네 돈 써야 돼. 파이팅. 자, 큐 피업 되니까 이제 큐 피업 줄게요. 불안해하니까. 위에 루시안 왔죠? 루시안 W 천천히. 루시안 W 피하겠죠? 자, 방금 같이 시너지 때문에 세나 탕켄치 쓰는 거예요. 서로 살려주고 라인전 쓰고. 자, 이렇게 다 뭉쳐있을 때는 광역킬 줄 수도 있거든요. 다 차는 거야 피가. 포탑도 앞에서 때리면서 피도 차고. 자, 그리고 세나 첫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락사르가 효율이 좋아요. 서폭 원딜 같은 경우는 먹어요. 서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림 작업 가야 되는데 드락사르가 왜 좋냐면은 E를 쓰고 평타를 때리면 드락사르가 터져요. 그래서 데미지 면에서 훨씬 월등히 좋기 때문에. 신속신. 켄치궁 있고 얘네 지금 다 안 보여가지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와드는 돼 있기는 한데. 아, 쓰레쉬 탑이네요. 포기했네요. 이럴 때는 빨리 밀어야 돼요. 네. 적팀이 탑 타워를 깰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빨리 라인 밀어줘야. 그러니까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쓰레쉬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내려오네요. 이러면 다시 천천히 밀어도 돼요. 네. 쌓아서 미는 거. 방금 맵에 쓰레쉬 내려오는 거 보였거든요? 탑 쓸필. 자, 니달리가 와도 2대3은 이제 안 지니까
자, 탑으로 갑시다. 오브젝트 용 없고 전령이랑 탑일차 남았으니까 탑으로 고. 여기서 고정사포로 가도 되고 방간템 하나 더 가고 가도 돼요. 근데 저는 방간템 하나 더 가는 스타일. 가자. 까비. 어우. 괜찮아. 괜히 써줬다. 내가 약간 리신한테 너무 용기를 불어넣어줬나? 미안. 이건 타면 안 돼요. 왜냐면 체넨이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아펠리오스 바텀 항상 탑 올 때는 적팀 오는 거 체크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팀 타워 없어서. 아펠리오스 바텀 보였고 니달리 아래네요. 안전하게 밀어도 돼요 이러면. 잭스가 또 죽은 거 같은데.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던지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잘 컸기 때문에. 뭐 보였는데. 그니까 이게 항상 다른 외지역에 왔을 때는 메인이 계속 봐줘야 돼요. 제가 지금 1초에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고 쓱 보고 미니한테 치고 보고. 자 쓰리시 보였죠? 미신 아래 보였고 니달리 보였고 아무도 없죠? 세나는 스택을 쌓으면 쌓을수록 공격 사거리 치명타 또 뭐야 공격력 늘어나요. 그리고 치명타 확률이 100%가 되면은 생명력 흡수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치명타 흡수를 아니 치명타가 터지지 않는 이상 100%가 넘어가면 이제 바뀌겠죠? 자 돈 많으니까 집 갑시다. 아 전령을 원래 먹어야 아 전령 먹읍시다. 원래는 정글이 전령을 먹어야 되는데 역시 전령에서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 말을 안 듣기 말을 안 듣기는 해. 좀 위험하긴 한데 좀 치워주면서 미니맨 계속 봐줘야 돼요. 지금도 전령 먹을 때도 이거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지? 너 혹시 롤의 신이니? 전력 먹었으니까 미래 깝시다. 자 그래팔려고 하겠죠? 그럼 스턴. 어 이거 핑 안 죽은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다음 턴에 라인 정비하고 깔고 옵시다. 이쪽 갔다가 자 저는 여기서는 요우물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적팀이 너무 잘 컸거나 우리팀이 탕켄치가 없다 싶으면은 밤의 끝자락 효율 좋아요. 나는 지금 여유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요우물을 가는건데 만약에 적팀이 너무 CC가 많고 내가 살기가 힘들다 싶으면 밤의 끝자락 가고 아니면은 요우물 가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선택 여기서 바로 고소면사포 가도 돼요. 성향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물몸 조합일 때는 방관 템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깨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계속 은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드락사르가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세나랑 드락사르가 이제 효율이 좋은 거예요. 무한의 대검은 마지막 템으로. 먹고, 먹고. 자 계속 맵 리딩 해줘요. 왜냐면은 세나가 이제 건국기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미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시다. 지금 딱히 할 건 없어요. 이럴 때 뭐 해야 되냐면 정글 먹어야 돼요. 프로게이머들의 CS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 대회 보시면은 정글 막 원딜들 CS 막 20분에 막 250개 막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220개 그게 다 이 라인을 앞에서 밀다 보면은 안 놓쳐요. 그러니까 라인 주도권이 있는 팀이 CS가 높아요.
이거를 밀잖아?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 이제 여기서는 레드도 먹고 작골도 먹고 보스 먹을 수 있으니까. 게임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치명타가 낮은 거면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무한의 대공을 가야 돼요. 무한의 대공의 효과가 치명타 데미지를 125%를 증가시켜주고요. AD 템 중에 공격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세나가 치명타가 증가 확률이 오버했을 때는 생명력 흡수로 바뀌기 때문에 같은 정글은 안 먹어도 돼요. 어차피 우리 팀 정글은 믿으면서 하지 마세요. 원딜은 무조건 자기가 캐리한단 말이에요. 우리 팀이 만약에 정글을 먹어서 오픈을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이제 정글 먹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아 죄송합니다 치고 우리 팀이 만약에 딴짓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먹어야 돼요. 대놓고 먹다 보면은 나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게임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속박 걸 거니까 천천히 자 기업해주고 자일이 말도 안 되죠. 사실 현재 사거리 675예요 맞으면서 이거는 각 나오죠? 이게 각? 딱 사이즈 나오죠 여러분? 자 왜 그니까 방금 딜 할 때 뭘 체크했어야 됐냐면 쓰레쉬가 혼자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쓰레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뒤에 있는 친구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니까 이거는 내가 잘 컸건 못 컸건 싸웠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방금은. 그니까 내가 0킬 10데스였어도 방금은 딜을 해줬어야 됐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는 방금 플레이는 적팀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잘 컸으니까 딜로 더 찍어 누르는 것도 있고. 무빙 강제 뽑아야지. 자리 처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성현 사포 가면은 효율이 미친 거죠. 원래도 사거리가 긴데 자 돈 남을 땐 항상 초시계. 현재 고성현 사포 이제 차면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825. 그러니까 사거리 지금 보이세요 이거? 저는 이걸 안 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일단 첫 타를 이렇게 때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달리다 보면 랜 공격에 부딪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어. 이 다음 템에 이제 무한의 대공 가면 돼요. 대부분 근데 제가 왜 마지막 코어라 그랬냐면 이 정도 템을 사면은 원래는 이제 방어 템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컨텐츠도 있고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땐 여러분들 원딜을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이럴 때 놀 줄 알아야 돼. 내가 뒤에 캔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놀 줄 알아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요. 어차피 도와주잖아 우리 팀이. 이럴 때 딜할 줄 알고 이럴 때 놀 줄 알아야 실력이 늘어요. 이럴 때 좀 오버해도 돼요. 던지지만 말고. 사거리가 워낙 길어서 굳이 안 써도 돼요 플래시도. 자 지금 이제 80 스택 코앞인데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자 우리 팀 피읍. 이게 사기예요. 이게 한 명만 피읍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 피읍 해주면서 나까지 피읍이 되잖아. 그러니까
스킬을 너무 많이 차는 거 없어, 인간들. 80 스택, GG. 근데 이번 판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잘 풀렸고, 그냥 세나를 쓸 때 탐켄치랑 같이 하는 거랑, 그냥 라인전 천천히 갈가먹고, 나중에 커서 그냥 왕기한다? 그냥 이런 느낌만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